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이 분명하게 다른 아버지와 아들. 한국 배추와 무, 강원도 감자, 제주도 감귤 등 우량중자 계량의 식량난 해결. 유전 6종 전문 지식과 기술 보급으로 한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장춘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 우장춘 박사는 와병중 병실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문화포장 수여식에서 고맙다,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육중하게 씨를 뿌린 우장춘 박사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은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된 일입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날, 일본 낭인들의 길 안내를 한 사람은 조선인 우범선인데, 그는 당시 별기군 대대장이었습니다. 황궁을 지켜야 했던 군인인 그가 오히려 적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이 일로 보복을 주려한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해 일본 여자 여성 아타나베 고하루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6살 되던 해 조선인 고영근이라는 자객에게 피살되고 맙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은 우범선의 아들 우장춘은 고된 생활 속에서도 1916년 도쿄 제국대학 농학식과에 입학했을 무렵 우장춘은 본인에게 한국의 혈통이 함께 흐른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조선의 도지사가 방일하여 조선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 연설을 하는 강당에서 와세다 대학에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독립운동가인 김철수가 단상에 뛰어올라 그 도지사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는 모습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 신입생이던 우장춘은 이 사건을 계기로 김철수를 수시로 만나게 되는데, 김철수는 우장춘에게 너의 부친 우범선이 매국한 것에 대해 속죄하려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 내가 배운 바로 봉사해야 되고 절대로 너의 조선인의 성을 갈아서는 안 된다는 민족주의 의식을 심어줍니다. 그 이후 김철수와 우장춘 박사는 서로가 작고할 때까지 오랜 우정을 유지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농학자에게 최고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국립농사시험장에 입사했습니다. 그가 처음 육종에 성공한 겹 피튜니아 꽃은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데, 당시 그의 신종 씨앗을 취급했던 사다카 종묘 회사는 겹 피튜니아로 화훼 시장을 독점해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1936년 5월 우 박사는 종의 합성 논문으로 마침내 동경제국대학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우장춘은 양배추와 재래종 배추 씨앗을 교배해서 서양 유체 식물을 만들었고, 양배추, 재래종 등세 가지의 색부학적인 관계를 밝히는 염색체 분석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유체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과정을 유전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종 간 접종과 종의 합성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종의 합성 이론은 무장춘의 트라이 앵글로 빌리며 유전학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자 합성 기술의 기초가 무장춘 박사의 종의 합성 이론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종의 합성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다인의 진화론 중 종은 자연도태의 결과로 성립된다는 설을 보충했습니다. 우 박사의 연구 결과는 현대 진화론 시대를 열어주는 과학적 발견이었습니다. 즉, 종은 기존의 종간 교잡으로 새로운 종을 낳고 이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세포내 염색체의 배가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무장춘 박사는 종의 합성 논문으로 동경제국대학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씨 개명과 일본 국적 취득을 반대하다 결국 사표를 내고 다카이 종묘회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식민시대 한국의 농업정책은 쌀과 보리와 같은 식량 생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 배추와 같은 채소 육종은 일본산 종자를 수입했는데 해방 이후부터는 종자 수입 단절로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량 종자의 자급 생산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종자 문제를 해결할 인물로 무장춘 박사가 거론되면서 그의 귀국을 바라는 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무장춘 황국추진위원회를 통해 그의 귀국과 연구소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모였고 1950년 3월 8일 그는 처음으로 조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껏 어머니 나라에서 일본인 못지않게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나라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무장춘을 보내기가 아쉬워서 그를 감옥에 가두려는 꼼수까지 부리며 귀국을 말렸지만 무장춘은 한 발짝 앞서 자기 발로 조선인 쓰시마섬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한국 정부에서 보내준 한국인 신분증을 제시하면서까지 송환선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1950년 그 당시 대한민국이 무장춘을 그토록 원했냐 하면 독립 후 대한민국의 식량 사정은 그야말로 바닥을 쳐서 우량 종자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었고 무장춘과 같은 농학 인재는 대단히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100만 엔을 이적비로 무장춘에게 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10억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무장춘은 이 돈을 한국에 뿌릴 우량 종자를 사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그는 처와 자식 및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홀로 한국에 귀국해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주도의 감귤과 강원도의 감자, 그리고 병충해에 강한 무와 배추의 종자를 개발해 한국 농업의 근대화에 커다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그에게 농림부 장관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종자 개발에만 헌신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근대화에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은 그는 1959년에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무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최초로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은 교토대학 명예교수 키아라 히토시 박사입니다. 무장춘 박사는 일반 농민들을 비롯한 대중에게 육종학과 농업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히토시 박사가 만든 씨 없는 수박과 그 종자를 직접 들여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새로운 농업기술을 배운다면 이렇게 신기한 수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그가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해진 것은 씨 없는 수박을 국내에서 최초로 시연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무장춘 박사 본인이 내가 씨 없는 수박을 발명했다고 말한 것이 절대 아니니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959년 8월 7일 농림부 이근직 장관이 병실을 찾아 그에게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1959년 8월 10일 그는 문화포장이 장식된 병실에서 향년 61세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씨앗에 헌신한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 그는 육종학의 암흑기에 놓여있던 조국으로 돌아와 육종학과 기술의 토대를 세우는데 힘썼습니다. 조국의 인정을 그토록 목말라 했던 무장춘 박사. 그의 업적은 조공자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부전자전이 아니고 인생은 본인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